언어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보 소외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 언어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외국어의 범람은 건강한 말괄사리를 위태롭게 하고 소통의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려운 외국어 대신 이해하기 쉽게 다듬은 우리말 사용하기 실천해볼까요? 산무 시스템이 적용된 그린 에디션을 출시해 ESG의 가치를 담은 경영 원칙을 새롭게 선포했다. 그린 에디션을 사용해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이 문장에서 바꿔볼 단어 바로 그린 에디션입니다. 자연의 푸른색을 지칭하기도 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도 관련 있는 그린이란 단어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린 에디션이라는 외국어 대신 친환경 제품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산무 시스템이 적용된 친환경 제품을 출시해 ESG의 가치를 담은 경영 원칙을 새롭게 선포했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어떤가요? 더 쉽게 이해되죠? 좋은 공공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그런 말을 쓰기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말로 풀어서 쉽게 쓰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오늘의 바른 공공 언어, 그린 에디션 대신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주세요.